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실망과 후회의 차이를 아시나요? 뭘 믿겠다고 기대했는데 얻지 못하거나 그것보다 못한 것을 얻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후회는 다른 선택을 할걸 그랬나? 자신의 선택지를 비교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실망하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도 실망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먹을 것을 찾는 중에 저기에 가면 먹을 것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갔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없으면 동물들도 실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후회는 오직 인간만이 한다고 합니다. 다른 선택지를 상상하고 비교할 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후회하는 것이 다음에는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에 후회하는 삶이 가장 인간적인 삶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도 바로 이런 삶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을 때 후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후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후회하는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후회는 양심의 가책에서 나오는 마음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후회가 아닌 회개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어로 회개는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고 헬라어로는 마음을 고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 다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실 한자인 회개는 뉘우친다는 회자와 고친다는 뜻의 개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음을 뉘우치고 행동을 고친다는 의미에서 성경적인 회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성경적인 회개는 뉘우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고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향의 전환을 말하고 그로 인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주었던 그 다윗에게 감동을 받은 사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의 삶은 어떤 삶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엔게디 광야로 피했습니다.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군사 3천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죠. 그런데 사울은 혼자 볼일을 보러 한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굴은 다윗이 숨어 있었던 바로 그 굴이었죠.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죽인다면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따뜻한 밥도 먹을 수 있고 편하게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참으로 위로가 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죠. 그리고는 사울이 굴에서 나간 후에 다윗은 내 주 왕이여 하고 사울을 부르며 자신의 결백을 호소했고 왕을 죽일 생각이 없고 반역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울은 이런 다윗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사울은 다윗을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부릅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부른 것은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선 말씀들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울은 다윗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을 때는 항상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그 적대감이 극에 달았을 때에는 죽어야 할 자, 즉 사망의 아들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런데 지금은 다윗을 내 아들이라 부르며 호의적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호칭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의 목소리를 확인하고는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자신은 다윗을 학대했지만 다윗이 사울을 선대하니 자기보다 의롭다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인데요. 재판 결과 무지한 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울이 이 단어를 다윗에게 사용한 것은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음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런 다윗을 해하려 한 자신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고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죄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사울의 후회일까요? 아니면 회개일까요? 호칭이 달라진 것을 보면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눈물을 흘리고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보면 회개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양심의 찔림만으로도 가능한 반응인 것이죠.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살려준 것에 대한 고마움, 감동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런 양심의 찔림,
감정의 변화를 회개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눈물을 보면 속기 쉽죠. 죄를 인정하고 후회하며 다짐하는 말을 들으면 그 말에 속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였던 사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단코 다시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맹세한 후에도 다윗을 또다시 죽이려 했고, 다윗이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쫓아와서 죽이려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이런 반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깨닫게 된 것이 있다 말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 말은 사울이 이제야 비로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말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말한 것은 사울이 이제까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발적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알게 되었다 말한 것은 이스라엘 다스리는 것은 개인의 의지나 역량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권은 혈연이나 지연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울은 다윗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에게는 눈물이 아닌 죄의 인정만이 아닌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말만이 아닌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방향의 전환, 행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였다면 가장 먼저 다윗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말하지만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13전에서 다윗이 자신을 변호하며 속담을 인용했듯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원수를 평안히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을 인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뿐만 아니라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사울은 자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지 않은 다윗에게 큰 감동을 받았음을 연거푸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지 않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시기 원한다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완성시켜 주시기 원한다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준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 바른 반응일까요?
이 축복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했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다윗에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라면 반드시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용서를 구하는 용기를 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였다면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20절에서 사울 자신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다윗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진다는 것을 안다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행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다윗을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함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은 오직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후손을 몰살해 자신의 가문과 그리고 자신을 사라지게 하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 강요합니다. 물론 고대 왕정시대에는 정권이 바뀌면 이전 왕족을 죽여서 반란의 싹을 자르는 관례가 있었기에 사울이 이렇게 말한 것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신으로 인해 몇 번이나 죽을 위기에 처했던 사람에게 이런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하잖아요.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맹세하자 사울만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그와 함께한 사람들과 여전히 자신들이 은신해왔던 엔게디 황무지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사울의 핍박 또한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사울은 후회만 있을 뿐 행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안다, 깨달았다 말했지만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안다, 깨달았다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을 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이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였다면 그의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전에 갖고 있던 사고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생각했던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울은 여전히 나와 너,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며 말합니다.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죠. 여호와라는 말은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관점에서 나도 상대방도 바라봅니다. 다윗이 사울을 선대했기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의로운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학대했기에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에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선대했기에 그 이유만으로 의롭다 말합니다. 사울의 관점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라는 구절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문장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하면 여호와가 나를 너의 손에 가두셨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일에 대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제 말씀인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한글 성경으로 보면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라는 같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연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원문으로 보면 넘기다라는 단어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주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을 넘겨주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표현을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족속에게, 신명기에서는 헤스본왕 시온에게, 여호수아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실 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사울을 하나님의 적으로 생각하고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른바 거룩한 전쟁의 개념으로 이 사건을 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반의 사울은 가두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거룩한 전쟁의 개념과는 상관없이 단지 자신을 사람의 원수, 다윗의 원수라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있는 것이죠. 사울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셨다 말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윗의 말에 감동이 되어 후회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사울은 지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의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그의 고백은 다윗의 무죄를 증명하기에는 충분했으나 사울 자신을 참된 회개자로 입증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 말합니다. 사울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감정적으로 진실하게 또 바르게 반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성경은 그의 중심을 보면서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개는 감정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위해 우리의 중심이 변하기 원합니다. 중심이 변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후회, 반성, 뉘우침만 잘하면 참 선하고 바른 사람이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옷을 찢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후회가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행실을 고치는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고서도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까지 했죠.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 죽음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새벽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 주저앉아서 통곡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통곡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철저한 참회는 16세기 화가 엘 크레코의 참회하는 베드로에 잘 나타납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엘 크레코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는 참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베드로는 두 손을 간절히 모은 채 자세히 보시면 굵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간절히 참회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죠. 이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이 간절한 회개 후에 베드로는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제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넘어지고 실수할 가능성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잘못을 행한 그 이유입니다. 웨인 코데이 목사님은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책에서 판단착오나 잘못, 실수는 그다지 치명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 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치명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실수를 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핑계대거나 대충 넘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전환하고 행동에 변화가 있는 바르고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행한 자에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나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하고 실수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마음을 찢으며 후회가 아닌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 주의 제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혈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내 신앙의 모습,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잘못한 것에 대해 후회만 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다른 사람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실수했을 때 그저 후회하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잘못한 사람, 잘못한 그 일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잘못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뉘우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변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안다 말하면서도, 내가 깨달았다 말하면서도 행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함께 깨달음을 주셨을 때, 함께서 알려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내 마음의 참된 깨달음을 주시사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사역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이 사람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역이 되게 하시며 이 사역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토일에 있을 4, 50대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여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서로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며 신앙의 회복이 있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함께 하셔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건강과 신앙과 물질과 자녀와 직장의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모든 사역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대로 이끌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고 함께 주신 마음대로, 함께 주신 뜻대로 일어나가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만 사로잡히게 하셔서 모든 사역들 간에 하나님의 뜻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사역들 가운데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만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들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이 정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이 모든 사역들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즐겨내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금토일에 있을 40대 수련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이 수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해주시고 함께한 지체들 간에 하나님 만나서의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입대하시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정말 무너졌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수련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어떠한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자녀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함께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믿음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은 함께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물 흐르듯이 진행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예배자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주의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올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김희철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더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예배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하셔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이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과 또한 찬양대 주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또한 안내하시는 분들 하나님 새 가족을 섬기는 모든 분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예배가 더욱더 예배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김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사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정말 귀하게 남는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며 실수와 잘못이 없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 앞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사역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드리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하셔서 깨달음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진실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